요즘 개봉하는 영화들을 보면 유독 아버지의 정을 그린 작품들이 많은데요. 모성의 중심에서 이제 부성의 중심으로 옮겨가는 우리 영화의 현 주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요즘 한국 영화들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정을 그린 작품들이 많습니다. 먼저 영화 우아한 세계. 조직폭력배 송강호는 평범한 가장을 꿈꾸는데요. 그 세계를 우아한 세계로 표현하며 평범한 가장이 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배우 송강호는 극중 인물과 자신은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우아한 세계라는 영화는 40대 남자의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는 아주 인생을 담담히 그리고 재미있게 그려낸 영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영화가 한 편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 아버지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우아한 세계는 관객들의 공감과 호응을 얻어 개봉 첫 주 1위를 차지하며 현재까지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4월 19일에 개봉하는 영화 눈부신 날에는 하루하루 별 의미 없이 불량배로 대충 살아가는 박신양에게 어느 날 자신의 딸이라 주장하는 서신혜가 나타나면서 영화가 시작되는데요. 우리 영화는 행복하고 아름답고 슬픈 영화입니다. 예. 제가 굉장히 나쁜 놈으로 나와요. 나쁜 건달, 할 일 없는 양아치. 그런 사람한테 어느 날 손님이 찾아오는데 이 손님이 계속 말해요. 아니요, 이 손님이 제 딸이래요. 그래서 저는 아빠, 못된 아빠, 이는 못된 딸? 착한 딸. 착한 딸. 믿냐? 진짜 안 믿어? 알콩달콩 서로의 존재감을 느끼며 함께 살아가는 아빠와 딸. 정이 솟을 때쯤 딸이 불치병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되는 박신양은 철없는 아빠에서 진정한 아버지로 거듭나게 됩니다. 다음 주 개봉을 앞두고 있는 나라라 허동부는 발달장애를 가진 IQ 60의 아들을 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세상과 맞서 싸우며 생기는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아까 지능이 떨어지는 우리 동부 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역시 아버지도 그리 현명한 아버지는 아닌데 이 부모 부자의 험한 세상에 대한 귀여운 치댁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특히 나라라 허동구에 출연한 정진영과 권오중은 이 영화에 출연한 것을 매우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휘둘러라고 휘둘러! 아빠로서 그 참 하고 싶은 영화예요. 배우로서이기도 하고 오중 씨도 그렇다지만 애들을 가진 우리 배우들이 상당히 부러울 만한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정은 영화뿐만 아니라 연극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조재현이 연극 무대에 직접 올라 열연을 펼치고 있는 경숙 아버지도 관객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담은 영화와 연극은 앞으로도 계속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사랑하면서도 미처 표현 못하는 우리 시대 아버지들의 모습을 잘 담는 연기자들의 섬세한 연기가 특히나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